주세요. 나쁜 놈 부를라야 돼. 뭐야? 어? 지금 뭐해? 어 이거 적재 노래네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. 어 좋은데?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. 소민아 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졌어? 가볍게 걷어다나? 가볍게 걷어다나? 어, 김동률, 취중진다.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. 야, 이거 많이 불렀지?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. 이렇게 널 사랑해. 어설픈 나의 말에. 아, 김동률 형 노래인데 그래도 참 이 형. 자, 이번 주제는 고백할 때 더 설레는 상황은? 아, 근데 이거는 A 아니야? 아, B지. A지. 아, 뭔 소리야, A지. 어디야, 지금 뭐해? 나랑 자, 이거 요거는 이제 적재의 노래인데요. 별 보러 가자고 이제 불러내는 상황이죠. 예. 약간 요것도 이제 시대적인 감성의 그 느낌이 좀 있어요, 그죠? A죠. A지. A야. 무조건 A야. 툭 치는 게 낫지. 아, 나 저렇게 취중에 싫어. 예, 취중 진다고 하면 진심 같다. 취중에 많이 안 취했는데? 취중인데 조금 취했어. 많이 취했는데 얼굴이 취했는데? 많이 안 취해. 얼굴 취했는데? 야, 근데 소민아. 취향 뭐 취중 진다면 벌 보러 가자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누가가 중요한 거 아니야? 취중인데 갓세븐 진영이야. 사람이 중요한 거지. 갓세븐 진영이야. 야, 진영이가 취중이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별 보러 가자는 세찬이야. 여기는 손석구 씨.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. 야, 처음부터 널 좋아해야 돼. 계속 좋아하고. 야, 이거 왜 진작 말 안 했었네. 그러니까. 사람이 중요해. 같은 사람으로 봅시다, 우리가. 같은 사람. 그래. 같은 사람. 뭐 인물은 똑같아요. 네. 나랑 별 보러 가자. 아, 근데 약간 좀 바람둥이 같긴 하다. 근데 약간 가볍게. 좀 선수 같아, 이거 솔직히 말하지만 하 말대로 약간 이 친구 능숙해? 굉장히 조금 뭔가 능수능란하다. 그러니까 많이 가본 거잖아.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 간다는 거 자기가 위치도 많이 가봤던 거잖아. 아니지. 아니야. 가볍게 날씨도 편안한 온도에 겉옷 하나 충분하다는 거 개획적이야. 겉옷을 하나 걸치라는 건 아니. 차가 있다는 거야. 차를 갖고. 아니야. 진정성이. 아, 진정성이. 차가 있어. 이 옛날 게 진정성이 확 있어. 진짜 묵혔다 묵혔다가 술 먹고 봐봐 되게 순수했던 게 이젠 고백할 게잖아 처음부터 그래. 너를 사랑해 이게 잘 봐 예전부터 사랑했던 이건 거야 이건 진짜 옛날부터 좋아했다는 거야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야 멋있는 거지 여친 아니 이건 안 좋아 이건 안 좋아해 아니 이거는 이것도 좋아하지 이거는 죄송한데요 이거는 그냥 꼬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그냥 꼬시는 안 되지 이거 그냥 꼬시는 거고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좋아했던 거야 나 여동생한테 좋은 남자 추천하라 한다 이 사람 추천 그래 그죠 나는 이 사람 이 사람이야 야, 얘 선수야. 뭐라고? 한두만이 아니야. 아니, 뭐가 선수야? 선수야. 아니, 진짜 제가 선수야. 얘가 선수라고. 아니, 방금 네가 썼지? 선수야. 얘 너무 저 날라리 같은 게. 아니, 왜냐면 약간 너무. 아, 그러니까 적재잖아. 나는 적재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그래요. 또 직접 가사 쓴 거지, 네가. 네, 제가 썼죠. 넌 누가 더 설레는 남자? 저는 당연히 별 보러 가자가. 일단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경험인데 보이잖아 경험이니? 저 정말 별 보러 가는 거 많이 좋아했고 아, 경험이야? 네 다녔던 거고 저게 순수하다고? 여기다가 무슨 저... 가운 걸치고 나올래 그랬으면 좀 그렇지 그럼요. 형 근데 간단히 형 저게 순수한 거 가사 봐 내게 하고 싶었던 가볍잖아, 아니 내게 하고 싶던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그치만 그래. 네 손을 잡을게라는 건 벌써 스킨십을 하겠다는 거잖아 너무 구사한 거 아니야 저거 손 정도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아, 그럼요. 일이야 사귀지 않는데 어떻게 잡아 사귀지 않는데 아니 아무것도 상황이 별 괜찮은데 허락 맡으면 되잖아 이수큐수 하고 잡고 아 이수큐수 괜찮지 잡아도 될까 얘기하면 되지 아니 저는 이거는 약간 내가 툭 던진 거지 툭 던져서 걸리면 걸리고 낚시야 낚시 아 아니지 낚시야 낚시 아 아니지 낚시가 아니지 형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지 낚시 아니지 낚시도 여러 개 던졌어 여러 개 여기 원장자 않네 야 여기가 아, 미안해 원장자 미안해 한 길 흘려 적재야 네 노래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몰랐지 어?
미안하다. 낚시다 그래서. 내 느낌이야. 사람 시각이 이렇게 다양하다. 저 우리 비호는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이 취중진담은 조금 진정성? 찌질한 느낌. 어? 그렇지. 맞아. 있는 거 같아. 찌질한데도 근데 매력을 있지. 프레임을 빌린 거 자체가 그래. 맨정신에 할 용기가 없다는 거. 맞아. 그렇지. 그렇지. 용기를 내서 아니야. 맨정신에 아, 별거 없다. 선수니까 선수. 찍으면 다 넘어오니까. 찌질한 게 아니라 찍으면 다 넘어. 찍으면 다 넘어. 선수야 선수. 그럼 이분도 선수일 수 있잖아. 아니야. 얘는 한 번 고백이고 얘는 아니 수도 없이 고백 통 낚시면 아니 술만 아니, 먹으면 고백할 수도 있잖아. 이분은 네. 차여도 아 나 취해서 어제 그랬어 할 수 있잖아요. 이거 내가 자기도 얘기하잖아. 야 슬퍼, 실수인지도 몰라 네. 아침 까는 생각하는데 불안해할 줄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게 아니라 야 비호야 너 차여도 뭐 술김에 그랬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. 얘 봐 내가 너 좋다 그랬니 별 보러 가자 그랬지. 봐봐 선수야 선수. 예. 여기 고백이라도 했지. 적재 선수였네. 적재 선수였어요. 선수네. 적재야 너 그래? 어. 아 근데 저거는 어. 아, 가벼운데. 네. 내가 볼 때 그날 세 번째 전화야. 형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단체 문자야. 아니야. 뿌렸어. 네. 아니야. 세 번째 전화. 첫 번째 전화가 아니야. 제가 네. 자 적재가 얘기해봐. 아 적재가.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겪어본 바에 의하면 취중 취담이더라. 아, 그러니까 취해서 취중 취담이다. 네. 취해서 한 말은 그냥 취한 상태로 끝나더라. 저는 일단은 술로 따지면은 어. 이 비는 찐한 그냥 원액 위스키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요 적재 요거는 희석 적재 요거는 적재. 희석을 좀 많이 한 느낌이야. 언더라. 저 연애. 언더라. 저를 가사도 봐. 일단 이거는 가벼워. 이따 이제 어설픈 정도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. 한 번까지 안 하겠다는 거잖아. 그렇죠. 안 한다. 근데 봐봐. 어디 우리가 선수들이 늘 하는 게 뭐야? 어디야? 지금 뭐해? 아 그래 집에 알았어? 딴 사람한테 어디야? 지금 뭐야? 아, 그래. 어디야? 정말 자리 치고 있는데 그 자리 나랑 별지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요거는 약간의 그 맛이 있다는 거야. 선수 맛이. A는 이미 애는 이 여자가 날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. 그래 너무 자신감 있어. 그래. 이미 알고 그래. 알고 요거 그냥 야 아 그런 그래. 자신감이 그래. 너무 꼴보기 싫어. 보이잖아. 야 적재야 그런 자신감이 적재 좀 지워주면 안 돼? 야 네가 내가 별 보러 가자 그럼 너 안 나오겠냐? 그렇지. 야 가볍게 가라. 너도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.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. 언제든지 내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에 빨리 들어가란 얘기예요. 아, 이 배려가 깔려 있는 거야. 어쨌든 얘는 어쨌든 알고 있어. 상대가 이제 날 좋아하는 걸 알아. 알고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볼 때 A는 성공할 것 같고 B는 이 남자 실패할 것 같아. 아, 또 그렇지는 않아. 그런 느낌이야. 맞아. 저는 B는 좀 느끼해요. 그리고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 느낌이야. 그러니까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나를 담백하고 리드하는 느낌에 그래. A가 저는 더 훨씬 설레고 아, 그렇지 고백은 이게 낫지. 자 어떤 게 나에게 고백으로 더 어울리느냐. 자 아까 하나, A는 선수야. 하나 둘 셋. 이거는 무조건이네. 너 A구나. 아 지금 또 5대 4 정도 돼. 5대 4요? 그럼 네네. 스텝들도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진짜 고백을 나... 하는 사람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을지. 진중함을 얘기하는 거죠. 근데 남자 진중함. 그치? 진실성이 있어. 전라미 아시죠? 하나, 둘, 셋. 촌스럽긴 한데 B가 A. 진정성이 있잖아. 남자들만 B 들어. 진짜 웃긴다. 아, 남자가 다 B야. B가 깊이가 있지. B가 많아. B가 많아. B가 많아. B가 두 개 많아. B가 많아. B가 많아. B가 이겼고요. 아, 이게 맞아. B 선택하신 분들 1점씩 획득하시겠습니다. 어디야? 야, 이제 또 진중함이 있어. 이게 또. 자, 이번 미션 결과. 1등은 적재 팀, 2등은 하하 팀, 3등 비오 팀입니다. 야, 재석이 하나도 못 맞췄어. 하나도 못 맞췄어. 이번에 코인은 다섯 개씩 똑같이 드리고요. 아, 좋습니다. 팀부터 먼저 대박이에요. 하나 바꾸실 수 있는데요. 너무 좋다. 아, 여기로 이걸 바꿀까? 그래요. 바꿔도 상관없어. 우리 어차피 우리랑 바꿔요? 마지막 골라요. 우리가 두 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걸로 아무나 가져갔어요. 감사합니다. 재석이 형 내 거 가져가는 게 낫지. 재석이 형 내 거 가져가는 게 낫잖아. 나랑 별 보러 가지. 네, 이제 2등 팀 하나 바꿔주시면 돼요. 세 개 쓸게요. 자, 나눠 가지세요, 빨리. 어떻게요? 하나 나눠 가지세요. 우리가 이제 재석이 형 내랑 바꿀 건데. 비호 거 보자, 비호. 비호 거. 그래. 보여드리면 돼, 보여드리면 돼요. 우리 보여줘. 비호만 나와, 비호만. 오케이. 이제 바꾸면 되죠?
가. 재석이 형 하나 줘. 재석이 형. 재석 오빠. 야, 니네 동생이 아니냐? 아까 밖에 있던 애들이잖아. 재석이 형 바꿀게요. 좋았어. 이리 와, 갖고 와, 갖고 와. 이거 드릴게. 야, 니네 동생이 아니냐? 아까 밖에 있던 애들이잖아. 마지막 1등 팀은 두 개까지 바꿀 수 있어요. 여기서 하나, 여기서 하나 해도 되죠? 네, 그래, 상관없습니다.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너린 거 같은데? 당당하게 가져가라 그러는 거 보니까 저걸 가져오면 안 돼. 아, 그래서 얘 걸 바꾸자. 아, 알겠습니다. 좀 전에 바꾸셨어요? 아니요. 아닌가? 아니야. 어? 받았는데. 아, 지금 바꾸신 거예요? 아, 뭐 얘기 들을 수 없어요. 하나 더 바꿔야지. 봅시다. 봐봐. 오케이. 이것도 바꿔야지. 양사차치 소중히 넣으시는 것 같은데. 소중히? 네. 나도 몰라, 뭔지. 네. 이거 스톱하세요. 아니, 그냥 뽑을게요. 왜? 몰라. 이거 아니야? 이거 그냥 이 집에서 막 여기 하는 게 알 것 같은데. 자, 이번에는 가장 좋은 음식 아. 많은 곳은 파팀이고요. 와. 아, 우리 야외도 나가야 되네 이거. 우리 음식 우려야. 이는 야외 적재팀이고. 오, 야. 언니, 우리가 상만 감자 다 구워놨어. 가서 꺼내서 자, 비우 팀입니다. 자, 지금 이동하실게요. 이제 지켜야 해. 야, 그래도 운이 좋았다, 야. 야, 뭐 좀 먹자 이제. 아,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. 맨날 여기네. 아, 좋네. 아, 여기서 보니까 오, 뷰가 대박이네, 좋네. 여기. 야, 뭐 좀 먹자, 이제. 괜찮아, 저기 근데 좋아 보인다, 여기서 보니까. 아, 신경도 쓰지 말자. 아, 짜파게티 맛있겠다. 짜파게티 하나 먹을 수 있어요? 아, 그럼요. 짜파게티 하나 끌어드려요? 짜파게티 하나만 줘요. 아, 우리가 지원, 적극 일단 지원할게. 코인 두 개를 맡기시면 담보로 네. 해드리고 만약에 잘하시면 드릴게. 나는 우리가 갖고, 그럼 되잖아요. 배신을 하면 못 주는 거고, 배신을 안 하면 우리가 드리고. 하나. 두 개, 어차피 배신 안 하실 거잖아요. 배신 안 해요. 그러니까 두 개. 하나 더 줘, 하나 더 줘. 하나 어, 하나 줘. 그래, 오케이. 하나. 담보 받아. 담보. 진짜요? 한 다음에 먹고 싶은 거. 담보예요, 이거. 담보지. 아, 형님. 아, 너무 좋은 딜인 것 같습니다. 그치, 딜이 좋지. 네. 어. 여기 있어요. 짜파게티 하나 먹을게요.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는 배신할 거다. 우리는 배신할 거다. 아니, 너무... 당신들은 속았지. 너무 쌍진하잖아. 10개 단위 코인 한 개로. 이게 너무 쌍진했어. 좀 먹자 우리도. 와, 배고파. 소민 하나 더 돌리자. 와, 그건 뭐야? 닭강정이 형님. 닭강정. 이건 닭강정이 아니다. 이거 우리가 먹을 거다. 형, 먹고 싶나? 진짜 유치해. 주석진이 먹고 싶나? 존댓말로 대답하거라. 어허. 예, 먹고 싶습니다. 좋다. 어, 야, 이런 아, 게 나와? 착해. 착하다, 오빠. 자, 알을 하거라. 비행기가 아니, 날아간다. 그냥 통째로 주면 안 되냐? 안 되냐? 죄송합니다. 자, 아, 그라. 아. 자, 비행기 슈. 아. 아. 와, 유치해. 와, 유치해. 맛있어. 아, 줘라. 야, 코인 하나, 그렇지. 우와. 우와, 먹어봐. 어, 뭐야. 이거는. 아, 고구마 구워놨구나. 와. 오빠. 잠시 감자 좀 드시죠. 아, 그럴까? 앞팀이 잘 만들어놨다. 오! 와. 맛있다. 감자 진짜 맛있어. 맛있지? 저희 이번 생활 시간 동안은요.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똥 별을 모으면 1등은 상품이 소원 들어주기였는데요. 네. 각자 원하는 소원을 하나씩 작성을 미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소원. 뭐 멤버